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태양열의 흡수를 차단하는 이른바 쿨루프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내 기온을 낮출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식혀줄 수 있는 기후변화 시대의 중요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의 옥상.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태양에너지를 반사하는 흰색의 특수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이 90% 이상 차단되면서 지붕 표면의 온도를 최대 40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방수 페인트로 칠한 부분의 온도는 지금 55도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 쿨루프를 시공한 쪽은 이보다 15도 가까이 낮은 상태입니다. 옥상 아래쪽 실내 온도도 최대 4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쿨루프를 시공한 옥탑방에선 한낮인데도 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에는 거기 여름에 숨이 막혀가지고 옥탑방 자체를 잘 안 가게 돼요. 근데 이번 그 위에 옥탑방 그 쿨루프 하고 나서는 조금 이렇게 숨 쉬는 게 가벼워진 것 같아요. 건물에 축적되는 태양열이 줄어들면서 유달리 도심 상공의 기온만 올라가는 열섬 현상도 크게 완화됩니다. 서울에서 쿨루프를 시공할 수 있는 건물은 대략 62만 8천여 동. 서울연구원의 분석 결과 모든 건물에 쿨루프를 시공할 경우 서울 전체의 기온이 2도 넘게 내려가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1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 이렇게 쿨루프를 하면 우리 집이 시원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도시가 시원해지고 지구가 훨씬 더 시원해지는 효과가 더 큽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작지만 확실한 대안으로 쿨루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